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코스닥 지수 상승 대비 상승하는 종목 수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과 함께 또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한숨 돌린 물가, 다시 폭발하는 AI입니다. 자, 간밤 발표된 PPI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완화가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는 다시 질주하며 기술주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간밤 전해진 미증시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논란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로 이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은 2.1%로 2월에 1.6%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는 CPI도 PPI도 아닌 코어 CPC이죠. 세 방목으로 봤을 때 PC가 PPI에서 추출해서 적용하는 의료비, 자동차 보험료 등이 CPI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시장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가 CPI 발표로 걱정했던 것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숨 돌린 시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은 역시 AI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전일 오전 아마존의 엔비디시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생성 AI는 클라우드 이후, 그리고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기술 혁신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AI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즈니스상의 이익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CEO의 말을 들은 AI 주식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빅테크들 위주로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블룸버그를 통해서 애플이 AI를 강화하도록 설계된 자체 프로세서 M4 양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애플이 4%대 폭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가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다우존스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지만 S&P 500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6%나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선전으로 갭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양시장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축소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보시면 역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과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과 또 총선 이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인텔과 AI 공동 연구센터 설립 소식이 전해진 네이버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다소 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1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전일 미국 증시에서 AI에 대한 기대감과 빅테크들의 선전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AI 관련 섹터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 설비 관련 섹터에서는 차트를 보시면요. 대원전선이 지금 단기 과열이 진행 중이죠. 이러한 가운데 대원전선 우선주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와 같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AP 시스템을 대장으로 해서요. 그리고 에이직랜드, JI테크, DI, 그리고 미래산업, 뭐 램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AI 관련주로 부각받았던 인텔 그리고 한국정보공학이 바닥권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MLCC 관련주인 삼화 콘덴서 보실 수가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인 SATNG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써니전자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설비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본방송을 통해서 아직은 시장이 경제 지표들보다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앵커님, 잠시만요. 네, 현재 지금 지수 상황 잠시 체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약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수, 하락하는 종목수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0.5%의 하락폭 그려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 오늘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코스닥이 860선 지키기에 나서면서 860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도 지켜내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수 상황 이렇게 흐름을 체크해봤고요. 저희 미증시 상황 이어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장 대응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본방송을 통해서 아직은 시장이 경제 지표들보다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나스닥을 1% 넘게 끌어올릴 정도로 양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I 관련주들은 마치 상승할 명분만 찾는 것처럼 조그만 틈만 보여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 관계상 CPI와 PPI 그리고 PCE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지만 전일 발표된 PPI의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CPI에 놀랐던 것만큼 PCE는 우리를 놀래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분간 시장은 다시 AI가 주도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 시장은 빅테크,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나 전력설비,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관련 섹터 중에 최근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섹터 위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가, 금리, 환율과 같은 이러한 그 복잡한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수익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한숨 돌리고 차분하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 위원님께서 이번 주에 모두 잡아주신 덕분에 저희 정말 달달한데 전략들 챙겨볼게요. 세명전기 보겠습니다. 전략 제시 당일날 목표가를 뚫어낸 종목이죠. 자, 오늘 다시 두 자릿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재공략하셨던 분들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또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당일날 목표가를 돌파하고 또 장기 이평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 4,300원 이미 돌파를 했고,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드리겠습니다. 4,8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남은 물량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800원까지 흐름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명전기 후속주, 광명전기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세명전기에 이어서 광명전기까지 정말
전기의 여인이다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봤는데 최근에 전력 설비 섹터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광명전기 AI 열풍으로 전력세가 급증했다는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목표가를 제가 3,2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현재 목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2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의 달달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풍원정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을 이용한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을 통해서 OLED 증착용 금속 마스크의 연구 개발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F&M 양산 계획이 이렇게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F&M 같은 경우에 사실 전 세계 F&M 시장을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풍원 정밀이 그 국산화를 시킨다라면 상당히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윈윈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납품을 또 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충분히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 한 차례 조정 구간이 나왔죠. 충분한 조정 구간이 나온 이후에 앞에 수급보다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금일 음봉을 그려내고 있지만, 이 음봉 자체는 매도 음봉이 아니라 매집을 위한 음봉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7,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6,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풍원 정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0,000원을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는 빅 이벤트들도 많았고 거래일도 짧았지만 위원님 덕분에 달달했습니다. 자,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